이제 내용을 드릴 부분은 대충 아마 그 신규 어떻게 이제 바뀔 거냐. 그래서 앞전 그 1부에서 얘기했던 그 TL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거고, 지금 피처가 추가되는 게 뭐고, 유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이제 바뀐 경험을 할 건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저의 첫 경험으로는 와, 역시 얘네는 잘 뽑는다. 역시 와, 잘한다. 그 영상 여러분 처음에 보셨죠? 영상. 톨랜드 영상. 와, 저는 좀또 전율이 일더라고요. 처음에 그 주인공들이랑 다른 이제 파티원들이랑 막그 갈고리 타면서 올라가는데, 초반에 그저 뭐야? 그 정화의 탑이었나요? 정화의 탑이 이렇게 나오다가 막 올라가잖아. 이제 그 옆에 뒤에 그 톨랜드 지역으로 넘어가잖아. 와, 그건 진짜 좀꼭 보세요. 와, 진짜 이게 전율이 일어요. 막 소름 돋더라고. 와, 씨. 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짜. 와, 눈가가 막 촉촉해지고. 또막 그, 필드 보스랑 던전 보스들 막 보니까 막 이런 거 있더라고. 그림장, 그림판 켜볼게. 아, 그, 나, 아, 얘는 어떻게 깨는 걸까? 나 너무 궁금한 게, 막첫 번째로 봤던 게, 이게 보스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낙사하는 것 같아, 왠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유저들이 이렇게 위치를 잡고 하는 것 같던데. 와, 이건 또 어떻게 신박하게 만들까. 와, 기대가 된다니까, 진짜. 기대가 돼. 그리고 막 그런 거 있던데. 또 뭐였지? 저, 하수구 같은 거막 타고 가더라고. 하수구 타는데 막 여기 막 증기 같은 게 나가지고 막 올라가고. 아, 이런 것도 막 슈퍼마리오 느낌 나더라고, 그냥. 와, 이거 또 어떻게 할까? 유저들이랑 같이 또 가면서 아, 막. 아, 이런 이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주는 게, 아, 역시 TL팀. 아, 열심히 하고 잘한다. 칭찬할 건 해야지, 그죠? 내가 초반에 이제 좀 뭔가, 아, 이게 얘네가 아직 그래도 뭔가 틀이 잡히진 않았다. 뭔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렇다 좀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좋아. 이런 부분 좋아. 초반에 나와요. 간담회 아예 초반 영상에 나와요. 제일 초반에 2시에 딱그 시작하면서 이제 오픈 영상이 나온 다음에 간담회가 시작했어요. 초반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꼭 보세요, 진짜. 영상 보시면은, 아, TL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실 거야. 아, 톨랜드 광고할 때도 쓰이는 거죠? 뭐, 그건 나 모르겠네. 뭐, 그건. 제가 개발자 아니니까. 근데 쓰겠지.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안쓸 이유가 없지. 아,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로이님? 던전 아이템 드랍 확률 확 늘린다고 했다. 난 이건 금시초문이네. 일단 제가 정리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를 확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분이 이제 그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예. 네. TL 팀 원래 저 뭐야 가운데는 우리 저 종욱이 형이 계셨었는데, 이제 그분은 아 그분에 대한 이제 질문이 또 있었잖아요. 종욱이 형님은 일단은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휴식 기간을 좀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하는 업무는 TF 관련해서 TL이 좀 빨리 쳐내야 될거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 좀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른 이제 신규 프로젝트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신규 프로젝트를 또 이제 삽을 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니면 뭐 다른 프로젝트 뭐 아이온2나 이런 거 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다른 팀으로 가시는 것 같고요. 뭐또뭐 관계가 틀어졌냐, 싸웠냐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뭐 친구라 그랬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문영 형님이 싸운 거 아니고 틀어진 거 아니고 옛날부터 알던 사이고 친했다. 오해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진짜 친하다더만 둘이 그럴 수 있지. 친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TL의 어떤 본격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시면서 세 가지 크게 이제 주제를 잡으셨어요. 전투의 확장, 그리고 성장 경험의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톨랜드였습니다. 주제를 세 개를 잡으셨는데 하나씩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요거 보시면은 간담회 영상 초반만 보시면 돼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 초반 그뽕 차는 영상 보시고 요거 딱 보시면 돼요. 일단 다양성을 늘리겠다. 지금 너무 정형화돼 있다. 스킬들이 너무 정형화돼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만 쓰시고 장법, 반석 이런 것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럼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사실. 결국 저 같은 유튜버가 또,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못 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썸네일 달고, 유행 타면은 또못 참아. 결국 누군가의 어떤 커스터마이징 세팅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잖아, 사실. 롤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놔도 그거 그냥 따라갑니다, 사람 대부분은. 그래도 일단 뭐저 같은 사람은 즐길 거리가 많아서 좋다. 뭐 정말 다양해질 수도 있잖아. 밸런스 잘 잡아가지고 이런 특성도 있고 저런 특성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롤도 사실 제가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프로게임 같은 쓰는 특성도 있겠지만 뭐 어떤 유튜브 어떤 1번이 쓰는 특성도 있고 막다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도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잘된 케이스라고 보는데 그런 다양성을 주면서도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스킬 특성이라는 걸 주면서 다양성을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요 스킬 특성이라는 거는 포인트를 주는데요. 일단 50레벨에 100점이라는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100점. 100점을 주는데 내가 여러 가지 스킬이 있잖아. 내 스킬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어. 스킬 강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 스킬 강화를 시키려면 점수를 할애해야 돼요. 내가 100점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1번 스킬에다가 강화를 할 건지 2번 스킬에다 강화할 건지 이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제 봤던 경험으로는 이거 이제 캡처해서 또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낙인이라는 스킬 있잖아. 우리 단검 보통 그 경우에 낙인이라는 스킬이 이제 독 데미지가 들어가면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가고 스택 쌓으면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거리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베리에이션을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 스킬을 강화시키는 개념입니다. 근데 100점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스킬을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킬 강화, 내가 원하는 스킬 트리를 좀 나만의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킬 점수는 뭐 과금러라고 더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내 레벨에 따라서 내 계정 레벨이 50레벨이면은 100점, 55레벨이면 더뭐 120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등은 없고 각자 개인적으로 스킬 특성 100점을 갖고 시작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킬 특성의 교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이제 이렇게 트리를 짜봤는데 다른 트리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교환해야 되잖아. 이 교환하는 데는 뭐 루센트 같이 과금 형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주간 컨텐츠, 어떤 컨텐츠를 진행하면은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베리에이션을 늘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스킬 특성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으면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장 경험 개선 같은 경우가 이 어떤 TL의 지금까지 과오를 좀 씻어내고자 하는 그런 개선점이에요, 사실. 외양간 고친 거예요, 요게. 요게 진정하게 외양간을 고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유저분들이 이 6인 던전, 특히 2성 던전이 생성이 되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힘들어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착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다고 하니까 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많은 유저들이 즐겨야 되잖아, 2성 던전이. 2성 던전을 안 가면은 스펙업도 안 되고 할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접게 되는데 그거는 개발자들이 원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아, 절대 아니. 아, 오케이. 초반 톨랜드 영상은 이거 끝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굿즈 언박싱 하고 나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을까? 하드코어 유저는 어렵게 즐겨가지고 내가 정말 잘해. 뿌듯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좀 이제 약한 유저 그리고 좀 시간 낼수 없는 소프트 라이트 유저 좀 이런 유저들도 이제 깨가지고 아이템 먹고 성취보다는 이제 좀 실리 라는 개념에서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 도전 차원진이라는 게 사실
기존에 없던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게임들 하다 보면 이런 거좀 있어요. 뭐 와우로 치면 세기돌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뭐이 뭐냐면요. 도전 차원지는 1단계부터 30단계까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던전 돌았던 이성 던전 같은 경우는 뭐 10단계 정도의 이제 난이도였다면 완전 더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의 1단계도 있고요. 겁나 매운맛, 겁나 순한맛 이런 게 있다는 거지. 30단계는 진짜 엄청 있는 거. 뭐 거의 뭐 프로게이머 수준. 아, 요걸 깼어? 미친. 업적의 어떤 그런 부분 줄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30단계. 하드코어 유저와 라이트 유저가 같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질문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시간이 없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가지고 질문 안 했는데. 아무튼 요 부분은 제가 다음에 제가 방송하면서 제 얘기를 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긴 했는데. 자, 요게 이제 룬 획득을 가능해요. 이제, 30단계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명예만 있어서는 좀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룬이라는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이 룬을 좀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룬이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추가적인 스탯을 준다고 해요. 뭐 명중, 치명타, 뭐 공격력 몇 이런 걸줄수 있는 스탯이 룬이 한 50가지가 있대요. 종류가 겁나 다양해. 근데 이 룬이 처음에는 좀 약해. 룬이 약한 룬이야. 뭐 명중이 10이었어. 근데 점차 올라가. 룬을, 아, 내가 이번에 명중룬을 한번더 얻었어. 명중룬이 10이었는데 5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이었으면 한 15로 올라가가지고 좀더 좋은 룬을 얻을 수 있게, 이게 리니어한 성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아, 아무튼 손해는 안 본다는 거야, 계속 돌면은. 아무튼 그래서 하는데, 단계가 높은 단계를 돌면은 명중 뭐 200짜리를 빨리 먹을 수 있다든지, 좀 높은 수준의 룬을 빨리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높은 단계를 가는 사람도 니즈가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낮은 단계만 도는 사람이 룬을 절대 맥시멈까지 못 올리냐, 그건 절대 아니다.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천천히 하다 보면 결국 모든 유저가 룬을 맥시멈까지, 내가 원하는 맥시멈까지 가질 수 있다. 다만 시간의 문제다. 그거를 이제 내가 좀더 빨리 하고 싶다면은 단계를 높여가지고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는 거죠. 아, 차원제 33못 간다고 쟁쟁이들 많아질 것 같아. 글쎄요. 아, 이거는 뭐전뭐 그럴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징징대는 거는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몇주 하면은 굳이 내가 30단계 왜 가야 되지라고 이거 징징댈 것 같은데, 이미 룬이 다 풀떡일 것 같은데 왠지 이게 좀그 단계를 못 잡을 것 같아 나는 왠지. 이건 뭐 다음에 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 좀 유명무실한 도전 차원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이건 잘해야겠지만, 잘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저는 들어요. 저는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성 강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이템의 특성이에요. 특성을 좀 이제 정말 힘들잖아 요즘. 특성이 비선호 특성들도 있고 한데, 아, 이거 그냥 버려지는 특성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요걸 아이템을 먹으면은 내가 특성 부여했을, 만약 뭐 내가 이제 그 아신유피에 15 이런 거 있잖아. 정말 거들떠도 안 보는 거. 요런 거를 랜덤 다이스를 굴릴 수 있는 거야. 랜덤으로 한번 굴려가지고 요거를 다시 명중이라든지 뭐 치명타가 뜰수 있도록 한번 굴려볼 수 있게 만들어줄게. 기회를 줄게. 이런 거야. 지금은 이제 뭐 확정적으로 특성을 이제 부여해버리잖아. 그 200점으로 이름 기억이 안 나네. 특성석인가? 뭐 아무튼 그걸로 하는데, 이번에 이제 랜덤으로 한번 돌려볼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요거는 재료 획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사냥해가지고 얻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이제 던전 돌아가지고 얻는 방식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여러분이 원하시는 특성을 좀더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아, 구린 특성 창고에 맞는 사람들은 좋겠군요.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신규 성장에 대한 얘기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네. 이건 이제 Q&A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룬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긴다. 룬 같은 경우에 이제 서브 능력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명중, 치명타 이런 걸 주는 이제 50종. 아, 제가 이제 못 기억하고 있나? 아, 룬이 여기였네. 아, 요거였네.
룬이 아까 제가 이제 30단계에 있는 이 도전 차원지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필드 던전과 지역 이벤트, 필보 등에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탈착이 가능합니다. 아, 나 이제 명중은 좀 과한 것 같아. 명중 말고 뭐 치명타로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탈착은 쉽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룬 아티팩트 올명중 세팅하면 인내가 대세랄 듯. 아, 그러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모두가 명중이 높고 모두가 해피가 높으면 오히려 인내가 또좀 이제 좋은 효율이 지금도 뭐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좋아질 수 있겠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브리핑 거의 다 끝났어요. 예. 진짜 한95% 했습니다. 예, 좀만 참아주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룬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티팩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위일체 기능. 아티팩트입니다. 요건 이제 필드 던전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필드 던전, 심연 던전이죠. 잼스톤과, 이름, 탈리스톤 맞나? 아무튼 요두 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스킬 강화와 스탯을 부여해 줄수 있답니다.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잼스톤이 뭐냐면 그 무기 스킬 있잖아. 무기 스킬을 요걸로 강화시킬 수 있대. 무기에다 이제 낄수 있는 거야. 아티팩트가. 껴가지고 뭐, 저 확실히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레키루프 가시나이 같은 경우가 뭐 기동기 공격 쓰면 기동기를 쓰면은 공격력이 50 증가하잖아. 기본 공격력. 근데 뭐 이거를 뭐 예시를 뭐로 들어야 되나? 뭐 지속 시간이 뭐 8초로 늘어난다든지 뽑을 수 있는 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 하는 거고, 탈리스테는 스탯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필드 던전, 심연 던전. 심연 던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나? 심연 던전 이제 기존에는 뭐 2만 포인트를 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매크로가 화랑했고 여러 가지로 좀 노잼 컨텐츠, 그리고 매크로가 많으니까 기존 유저들이 내가 이걸 왜 해?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필드 던전인데, 그거에 대한 좀 수요를 주기 위해서 많은 보상을 주고 재미를 주고 대신 짧게 짧게 즐겨도 포인트를 많이 소진해가지고 좀 재밌게 할수 있게 확 대격변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드 던전에서 아티팩트를 얻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컨텐츠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요거에 대한 니즈를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끔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아, 그래도 쿠그너지님, 그래도 그 인플루언서잖아요.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제가 생활 컨텐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네, 귀찮아요. 이거 결국 일이잖아. 나는, 이런 거, 심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저 뭐, 소꿉장난 이런 거, 소꿉장난이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낚시, 요리, 아미토이 원정. 아미토이 원정은 뭐냐면 그 와우 원정대, 와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런 개념 알잖아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캐릭터들 가지고 캐릭터들이 일하고 오는 거야. 근데 아미토이들 막 여러 가지 있잖아. 얘네 쉬고 있는 애들 있잖아. 얘네가 이제 그 필드 가가지고 사냥해서 뭐 캐오는 거야. 아, 좋아하는 분들 많죠 많죠. 개인적으로 그건 개인적으로 그런 거고. 좀더 얘기를 드리자면 와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정대가 진짜 중요했어요. 원정대가 그 공격대, 그러니까 레이드 아이템이나 뭐 지금으로 치면 협력 던전 뭐 템을 들고 왔어요. 아미토이 원정도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난 그럼 찬성이야. 아미토이 원정 보냈는데 막뭐저뭐 공허에서 나오는 장갑 있잖아. 뭐 재사용 시간 대기, 투구라든지 이런 거 가져오면 얼마나 기분 좋아. 이뻐 죽겠죠? 이런 것까지 해준다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했어요. 성장 방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신규 기능들. 톨랜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톨랜드 신규 지역입니다. 신규 지역이고요. 일단 요게 패치가 일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7월 24일에 앞에 요 정도, 그리고 8월 22일이 톨랜드예요. 이렇게 나오고, 톨랜드는 요런 게 있다 얘기 드렸는데, 이게 좀, 제가 또는 메모를 좀 많이 못했네요. 아무튼 뭐 신규 던전은 5개, 신규 협력 던전 5개 나오고, 아크보스는 2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크보스에서 나오는 신규 아크보스 무기는 기존의 아크보스 무기보단 약간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네요. 약간 더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7월 24일에 대규모 이제 업데이트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스킬 특화, 아까 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도전 차원진. 도전 차원진에서 나오는 특성 성장. 아, 그러니까 룬 시스템과 특성 성장 완화 방식, 그리고 생활 컨텐츠. 그리고 복귀 신규 유저를 위한 복귀 신규 유저를 위한 부스팅 서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를 위한 어떤 혜택은 없나요? 물어보셨잖아요. 이제서야 얘기 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이게 어떤 구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상해 보자면 좀더뭐 포인트를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상자를 두개깔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레벨업을 많이 하게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겠죠. 그래서 한달 동안 이 부스팅 서버에서 그 사람은 지내는 거야. 그러다가 한 달이 끝나면 기존 서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더 빠르게 강해진 애가 이제 우리 기존 서버에 돌아와가지고 같이 즐기는 기존 유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귀 신규 유저분들은 요거 부스팅 서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접속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복귀 돼야 되잖아. 복귀 유저가 그렇죠? 당분간은 접속하지 마세요. 궁금하더라도 7월 24일까지 숨 참고 계시다가 부스팅 서버 들어오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제가 업데이트 노트나 이런 게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부스팅 서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또 제가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제거 구독해놨다가 또 확인하시고 그때 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일이 톨랜드. 원래 우리가 7월이 톨랜드였잖아요. 근데 이제 한달 정도 밀렸고요. 투기장 같은 경우는 한달 정도 밀린 거고 좀 밀렸습니다. 근데 뭐 이거 게임사는 항상 뭐 거짓말 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항상 뭐 밀립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막 과도하게 기대는 안 했었어요. 예. 톨랜드가 21일에 나옵니다. 예, 아티팩트 나오고요. 신규 그거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크보스 무기, 기존의 아크보스 무기 그 있잖아. 그킴 블렌디랑 테벤트의 무기는 더 상향할 생각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크보스가 신규 아크보스가 나오니까 얘네랑 이제 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얘네도 좀더 좋아져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에서 나온 건데. 뭐그 외에 별도로 이제 밸런싱 같은 경우는 또할수 있겠죠. 할수 있다는 얘기는 좀 하셨습니다. 뭐 절망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자기들은 그 삼위일체, 아티팩트, 룬, 스킬 특화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변화점을 가져갈 수 있고 진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맛보고 안 좋으면 또 절망검 패치는 하겠지. 아무튼 이런 거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1단가, 2단가,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저가. 이제 질문, 이거 이제 질문, 유저 질문이에요, 이거는. 1단, 2단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아, 이것도 아티팩트 등으로 이제 1단과 2단의 좀 이제 차이를 만들어 내겠다. 이게 왜냐면, 1단의 무기가 스킬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야. 기존에 일단 좋았던 게 뭐야? 레키로스 가시날, 레키로스 마법봉, 이런 거는 안 쓰면 안 되는 무기, 필수 무기가 됐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아티팩트가 추가가 되면은 2단 무기의 뭐 스킬 강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우레온도 있었어요. 우레온 같은 경우가 걔는 문제가 뭐냐면 공격 거리가 늘어나는 게 너무 이제 커가지고 기존에 이제 킴블랜디 그 지팡이를 쓸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유저가 이제 질문하시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아티팩트 등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양손검은 컨트롤로 극복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흘렸어요. 이거 좀 이제 들으면서 뭔가 뭔 개소리지 싶었어. 사실 나는 그 클라이언트 팀장님이 뭐 저는 뭐 그래도 뭐 양손검 컨트롤로 뭐 카운터 가능하고 뭐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뭐지 저 새끼 뭐 프로게이머인가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뭐냐면 여러 가지 좀 변경점이 있대요. 특히나 이게 이제 크다. 변경을 뭐 어떻게 하냐면 패딩으로 후디를 가능하게 이제 패킹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습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림자 습격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은 뭐 침묵 걸리고 이러니까 패링도 아예 안 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습이 적용되고 0.5초나 1초 정도의 어떤 그 기간 동안 패링을 누르면 반응할 수 있고 있도록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 같은데. 시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습 외에도 이제 뭐 양단에 이제 양검에 이제 그 기절기, 충격타 이런 게 이제 맞고 나서 이제 쉬프트를 눌러가지고 회피를 하면은
패링이 됐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후딜이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이런 이 컨트롤러 극복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얘기를 좀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스 후딜이 있어가지고 스캡 충격타 못 넣는다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좀더 풀어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것 같아요. 뭐 그렇다. 그 특성을 얻는 게 지금 아까 뭐 특성 완화 랜덤 돌려가지고 저거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성 강화 부분이 랜덤 특성 부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도 특성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있다. 여러 가지 여러분 특성 얻는데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얻는 게 불특성 가기까지의 어떤 고단함을 좀 해결해 주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게 고려 중이면서 7월 중에 패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 미래죠. 가까이에 있는 미래다. 빠르게 특성을 좀 쉽게 얻을 수 있게.